안녕하세요, 구민 여러분. 강서365의 강서구민영상기자단 김분여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따뜻한 봄날이 돌아왔습니다. 기다렸던 코로나 백신도 곧 접종된다고 하니 조금만 더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강서 50플러스 센터 커뮤니티 모집, 서울식물원 나홀로 식물공부, 기후위기행동 시민참여 캠페인,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50플러스 세대의 지식, 재능, 경험 공유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등록단체를 모집합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비율이 3분의 2 이상으로 지역 내 사회공헌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5인 이상의 단체 또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려는 서울시민이 그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활동비와 수강료 지원, 활동 공간, 원래 회의, 나눔 행사 참여 등입니다. 3월 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활동 기간은 올해 말까지, 자세한 문의는 강서 50플러스 센터 사업 운영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5인 이상 모일 수 없는 이 시기에 홀로 산책하는 분이 많아졌는데요. 서울식물원에서는 혼자서도 스스로 식물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 공공예약 사이트에서 사전 등록하신 분에 한해 미션이 기록된 워크시트를 무료로 배부해드리고 관찰에 필요한 도구도 대여해드립니다. 따뜻한 봄날에는 어떤 종류의 꽃이 피는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지구의 온도 변화로 폭염이나 한파, 홍수 같은 이상기온이 자주 나타나는데요. 이런 현상을 이제는 기후 변화보다 더 심각한 기후 위기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산업화 이전보다 25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자 기후 위기 강서 행동 네트워크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마곡너루역 2번 출구 앞에서 시민 참여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강서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피켓도 여유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해 기후위기 캠페인에 참여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추운 겨울을 이겨낸 나무들이 꽃망울을 틔우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기운 듬뿍 받으시고 활기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